가토 쇼콜라. 오늘의 요리는 진하고 촉촉한 초코 케이크 가토 쇼콜라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재료 소개입니다. 아주 간단하죠? 1시간 전에 꺼내 놓은 달걀은 잘 풀어줍니다. 다음은 초콜릿과 버터를 준비해 주세요. 전자레인지 600W에서 90초 정도 가열합니다. 초콜릿이 잘 녹도록 섞어주세요. 덜 녹은 초콜릿은 잔열로 녹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가토 쇼콜라는 프랑스어로 구운 초콜릿 과자라는 뜻이래요. 다음은 그라뉴당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다음은 맨 먼저 풀어놓았던 계란물을 두 번에 걸쳐서 섞어줍니다. 계란물을 넣으면 반죽이 반질반질해져요. 반죽을 만드는 마지막 작업이에요. 박력분을 채 내려줍니다. 밀가루를 잘 섞어주세요.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요. 반죽이 다 됐네요. 이쯤에서 오븐은 에어를 해야겠지요. 짤주머니를 사용하면 컵에 담을 때 훨씬 수월하답니다. 머핀 틀에 작고 귀여운 가토 쇼콜라를 구울 거예요. 짤 주머니의 끝쪽을 가위로 잘라주세요. 컵에 3분의 2 정도 채워줍니다. 반죽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짜주세요. 아깝잖아요. 틀을 바닥에 몇 번 쳐서 공기를 빼줍니다.
이제 오븐에 들어갑니다. 다녀올게요. 구워지는 동안 저는 설거지를 한답니다. 오,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부풀었네요. 잠시 식혀줄게요.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. 진하고 맛있는 가토 쇼콜라가 완성되었습니다. 식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어요. 드실 때는 슈가 파우더도 좀 뿌려주시고요.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. 진하고 촉촉한 초코 케이크를 더 맛있게 먹으려면 커피가 있어야겠어요. 잠깐만요. 커피 가져올게요. 따뜻한 커피 가져왔습니다. 맛은 보나만 하겠죠?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로도 좋고 달달한 게 생각날 때도 좋겠지요. 여러분도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